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온 프로필 보니까 네.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를 하셨었나 봐요. 네. 아시아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시아나항공에 22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조종사 심사를 담당하는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종사 심사 업무 팀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마케팅 5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개발 쪽에서 11년, 교육팀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재개발팀에서 11년에서 22년 근무를 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인터넷 마케팅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B2C 아니면 B2B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B2B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행사들이 뭐 우리나라에 한 8,000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항공사에서 세일을 한다는 얘기는 여행사를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에 가서 대한항공보다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경쟁 항공사보다는 아시아나항공권을 팔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아나의 B2B 세일인데 그 B2B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기반 시스템을 개발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팔수 있는 인프라도 피임 역할을 하면서 개발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개발, 운영 이런 서비스를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번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요. 사실은 조종사 운항 평가팀이라고 해서 조종사 팀의 간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사 운항 평가팀이라는 곳이 저도 참 몰랐죠. 어떤 팀인지도. 그쵸. 근데 가봤더니 그러니까 훈련이 다 끝낸 조종사들한테 뭐 시뮬레이터 심사라든가 비행기 안에서의 심사를 주관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나온 나를 왜 여기 불러 한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근데 한 1년 되니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끌려온지 아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왜 여기를 불려 왔는지 그랬더니 그 항공법이라는 게그 미국에서 항공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일본인들이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사용을 다시 해요. 다시 번역해서. 몰랐죠,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운항 법률부라는 팀이었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일본에 운항 관련 규정을 주면서 번역 좀 해라. 그게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일본에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왔는데 아마도 일본 법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일본어가 되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인사팀에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운항 법률부에 가보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한 조종사가 1,500명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는 한 500명 심사원 때. 근데 거기에 이제 검열 운항 승무원 이름도 좀 무섭죠. 심사관, 그러니까 뭐 공군으로 얘기하면 뭐 탑건 하는 이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심사관으로 뽑아서 일반 조종사 심사를 해요. 그걸 관리하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있어 보니까 수백 명의 조종사 집단 안에 몇십 명의 일반직이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직은 다 조종사들이 맡고 있고 일반직은 아 이거 여기 있어서는 부장 달기도 힘들겠다. 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1년 있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일반직들의 스펙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끝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던 차에 우연히 아시아나항공 그 당시 사장님이 테헤란도가 막 인터넷으로 막 붐이 일어나던 때였는데 내부에서 인터넷 전문가를 뽑아서 인터넷 조직을 신설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옆에 팀에 있던 1년 후배가 전 부장입니다. 지금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지만 전모 대리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김 대리님 뭐 지원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지원하냐? 그랬더니 아,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운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모르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사내 공지를 제가 안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게 희한하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사내 이력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팀에 제출했는데, 제가 1등으로 뽑히고, 딱두명 뽑는데, 저한테 정보를 줬던 후배가 3등으로 뽑혀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그동안 몇년 동안 저만 보면 정보 줘서 자기 인생 망가졌다고 엄청 지금도 친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운항에 있거든요. 부장으로 20몇 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B2B 쪽 인터넷 마케팅 신설팀으로 갔는데 문제는 인터넷 잘 모르거든요. 우리 386 세대가. 근데 이제
운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게 워낙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사내 이력서를 좀 과장을 했죠. 네. 문장력이 좀 있었나?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실력보다도 문장 때문에 뽑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갔더니 몇 억짜리 프로젝트, 그 IT 개발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를 못 알아듣겠다. 뭐 TCP/IP 프로토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PM인데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나 이 용어 모르겠으니까 그쵸. 알려달라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내가 여기를 벗어나려고 무슨 바다에 뛰어든 느낌, 탈출하려고 이런 느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데 보통 이제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 선배한테 배우거나 그쵸. 이 선배들이 했던 문서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 업무를 했던 선배도 한 명도 없고 신설팀이니까 그분들이 작성했던 문서도 없다 보니까 사표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젊을 때였기 때문에 도피할 수는 없어서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해서 바깥 세상으로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를 날마다 이제 퇴근하면 테헤란로로 계속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저보다 한 10년 어린 개발자들, 웹마스터, 디자이너들이 항상 세미나를 하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큰 성과들이 나왔었어요. 그 배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생존을 위한 독서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이 친구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살아야겠다. 그래서 책을 보고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고 그들이 하는 세미나 찾아다니고 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꾸 찾다 보니까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가 내가 어떤 갈 길을 끌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하면서 한국경제 마케팅 상도 받고 뭐 그룹에서 상도 받고 사내 상도 받고 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업무가 성숙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역시도 영업 조직에서 인터넷 하는 사람이 혼자였거든요. 아, 여기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회의도 다 세일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는 그냥 영원한 서포터구나. 그런 게 느껴진 거죠. 5년차 때. 그래서 이제 5년차 말쯤에 지금 책에 있는 비전 노트하고 독서 노트를 제가 혼자 자기 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그 당시 교육부장님한테 보냈죠. 부장님 저 인터넷 마케팅하는 김상경 과장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자기 자원을 시스템화를 해보니까 단기간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상 받은 얘기 쭉 하면서 이 자기 자원관리 시스템을 교육팀에 가서 후배들한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 컨텐츠 템플릿을 보면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이런 게 다 있나? 부장님이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재개발팀, 지금의 인재개발팀 가서 한 3년 강의를 해보니까 이 길이 진짜 내 천직이구나. 이제 강의하신 분들이나 제 주변의 작가들 얘기 들어보면 내 글이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인생의 변곡점 이런 걸 그 느끼는 걸 내가 느낄 때 그 희열이라고 그럴까요? 그 쾌감?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매슬로 욕구 5단계가 자아실현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확 바뀌는 이걸 보는 거라는 게 엄청난 어떤 보람, 만족감 이걸 많이 봤죠. 후배들을 통해서 강의 듣다가 웃는 승무원 뭐 보면서 아 내가 이 길을 내 사명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작가의 길 그러니까 사실은 인재개발팀에서 제가 면접 본 승무원이 한 만 명 된 것 같아요. 아시아나의 승무원 지원자 아니면 승무원학과에서 승무원과를 지원하는 대학 고등학교 3학년 막 해서 엄청 많이 봤는데 아 꿈을 잘 모르는구나 아이들이 꿈을 욕망만 하지 학습하지 않는구나 이걸 해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늘 내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이렇게 면접관 할 때 앉아서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해마다 자기 다이어트 자랑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자랑이라기보다
그 어려운 걸 해냈다고 이제 면접관한테 자기 어필을 그쵸, 하는 그쵸, 건데 그쵸, 예. 그건 되게 감성적인 거거든요. 네네.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뽑아주세요. 네네. 근데 50명 뽑을 때 한 만 명씩 오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네. 위험 요소가 조금만 느껴지면 네네. 절대 뽑지 않죠. 네네, 그 정보가 그쵸. 중요하죠, 우리는. 그쵸, 그쵸. 근데 아, 이 친구가 20kg, 30kg 다이어트 했다는 건 네네. 합격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느껴요. 그 순간 바로 탈락을 시키죠. 근데 안타까우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인데 네. 왜 저 아이는 10년 동안 꿈꾸던 걸 10초 만에 날리지? 뭐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지적을 하면 요즘은 또 싫어하죠. 인터넷에 올리시더라고. 네, 맞아요. 인신모독 했다고 네, 해서 맞아요. 말은 못하지만 네. 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꿈에 대한 학습을 좀 시켜줘야겠다. 꿈이라는 게 한 번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나한테 빼앗아가고 네.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보람, 네. 불만, 실패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꿈에 대한 학습을 좀 하게 만들어야겠다. 아. 그걸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길었지만 네. 제 꿈을 찾아가는 분투 과정에서 네. 제 꿈을 찾았고 네. 그런 와중에 남의 꿈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경험이 네. 되게 저한테는 운이 좋은 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삶을 네. 제 사명이 그거잖아요. 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삶. 네. 이게 문장으로 정의한 제 사명 꿈인데 네. 그걸 이제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우리가 꿈 하면은 뒤에 붙는 이제 동사가 꿈을 꾼다. 그렇죠. 혹은 이제 이룬다인데 예. 이제 꿈을 욕망한다와 학습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 욕망하는 것과 학습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네. 욕망한다는 건 그냥 본능적으로 원하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학습한다는 건 네. 내가 욕망하는 이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정확하게 네.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네.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도 돼야 되고 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고 누굴 네. 만나야 되고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네. 판단,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항공사에서 네.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학습을 해야죠. 아, 네. 꿈이 내가 원한다고 세상의 모든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쵸. 그러니까 숲속에 네. 들어가서 나 꿈이 이룰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경쟁 관계 속에서 네. 꿈이라는 건 대다수는 100% 있는 확률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내 꿈과 관계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사람들의 네. 반응, 네. 선택해주는 기업의 생각들을 내가 학습을 해야 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한테 꿈은 되게 감성적이구나, 네. 한국인들한테. 네. 꿈은 이루어진다고 박수치고 네, 환호하고 꿈이 뭐예요 그러면 없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본 거죠. 네, 네. 아, 근데 그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좋은 기업에서 이제 몇십 년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20대 때 꿈이 네. 그 아시아나항공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20대 때 꿈이요? 네. 아, 참 지금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 때는 취업이 너무 쉬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 싫어합니다. 대학교 네. 1학년 때 이제 저야 뭐 완전 인류대는 아니지만 괜찮은 대학을 딱 네. 들어갔더니 경영학과를 갔더니 네. 졸업해서 회사 다닌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네. 야 공부 안 해도 대충 해도 취업 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네,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졸업할 때 이제 네. 추천서가 많이 왔어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너무 골라서 갔습니다 네. 아시아나를. 아니, 골라서 가는 건 이제 몇 그래도 뭐 비교 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네. 롯데 그룹에도 네. 뭐 합격증이 왔었고 면접 보러 와라. 네, 근데 네. 꼭 그 면접식에 모집을 해요. 네. 그 소집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 저쪽 못 가게. 네, 네, 그래서 엄청 고민했죠. 네. 아시아나를 가야 되나 롯데를 네. 가야 되나 뭐 네.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우리나라 책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네, 네. 우리나라 가정 환경 교육 환경에서는 네. 내가 뚜렷한 꿈을 가지고 대학하고 졸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안 그런 아이들도 네. 있긴 하지만 드물고 드물죠, 드물죠. 대다수는 중학교 이후로 제 꿈이 사라졌어요. 어른들이 초등학교 때는 네. 꿈을 물어보시더니 네. 중학교 후반쯤 갔더니 학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고등학교 갔더니 대학을 물어보시더라고.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라졌던 것 같아.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런 쪽 공부하면서 네네. 내 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번 책이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네.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나 책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맞아요. 없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죠? 네. 저희도 문득 느낀 거죠. 나중에 너무 느낀 거죠. 네, 사실은 네. 아, 이걸 좀 일찍 내가 깨달았다면 아니면 내가 성장할 때 누군가 옆에가 꿈 멘토가 있어서 네.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꿈을 찾는 거다. 네.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못 찾아서 한 10년 가다가 이거 아닌가?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로 그런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네.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쯤에 사라졌구나 정도. 나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돌이켜보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나도 받았구나. 네네. 꿈은 초등학교 때 물어봤었고 중학교 가면 학교 물어보고 고등학교도 학교 물어보고 네. 대학 갔더니 취업어디 할 거니? 네. 회사 갔더니 완전 네. 전쟁터 정치판이에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꿈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유가 네. 자기가 환경에 져서 네.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아이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는 것 같아. 아... 이미 사회에 딱 뛰어들고 나니까요. 네. 꿈을 돌이킬 여유가 별로 없어요. 아...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장 환경에서 꿈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회사 들어올 때도 네. 자기가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그냥 막 휩쓸려 가잖아요. 네. 어디든 되면 네. 좋다 이런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꿈을 잃어버리셨고, 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내가 좋은 선택지 중에서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를 계속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보통 이제 80-90% 네.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네. 좋은 고등학교 가야 그쵸. 돼. 예,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네, 돼. 네. 이게 모든, 꿈이 모든 것인 네.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저도 그렇게 산 거죠. 그게 답인 줄 알고 근데 회사 들어가 봤더니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 그 관련 부서로 가면서 예. 아 내가 이걸 강의도 해보니까 예. 이게 내 꿈이고 내 천직이구나 이걸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